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구, 경북에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경북교육청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청소년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특별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된 서울 이태원 대참사. 악몽의 헬러인이 된 참사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와 갑작스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하루 새 80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대구와 경북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태원 근처에 거주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아니 뭐 이태원에 누구 뭐 만나러 간다든지 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신고가 주로 이룬다고 하네요. 대구와 경북교육청도 아침부터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지역 학생 가운데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긴급 확인에 나섰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다음 모든 학교에 신고사항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항은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중구는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도심 클럽 10여 곳에 안전유의 협조 공문을 보내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도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진행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여기는 이제 각종 그 인명피해 또 화재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비상 그 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연말까지 열리는 문화, 체육 행사 60여 건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과 수용 인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